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 화면 두 개가 다르죠? 다르죠. 네. 무슨 영상이죠?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색과 기상자들이 세상을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 네. 그 색과 기상이 무엇이냐면 네. 우선 보통 사람의 그 눈은 세 가지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색과 기상자들은 이 세 가지 색 중에 일부분을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색과 기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원래 저는 그 반도체 분야의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색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색약 안경을 이렇게 구매해 주려고 좀 알아봤는데 당시에는 단 한 종이 수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퀄리티가 좀 낮은 색약 안경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청록색약이거든요. 아, 청록이요? 청록색약이어서 아까도 색깔이 좀 구분 안 된 게 있던데. 네네. 이건 모르겠네요. 뭐 흑백과 이게 잘 구분이 우리 박대기가 잘 안 되나요? 예. 진짜 제가 색약이라서 그런 건데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솔직히. 이게 혹시나 지금은 뭐 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 때는 나 색깔을 구별 잘 못해. 이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사실. 네, 색각 이상 가지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색각 이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든지 이 그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맞아요.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세요? 저희 제품을 착용을 하시고 아, 하늘이 이런 색이었어. 노을이 저런 색이었어. 그렇게 감동하시고 방문에 댓글을 그렇게 보내주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궁금한 건 네. 아빠가 선물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딱 그 안경을 쓰자마자. 네. 아이들은 좀 약간 약간 실망이었는데요. 조금, 왜요? 네, 무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발하는 도중에 이 제품들을 계속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그다음 조금 보이다가 점점 개선돼가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네. 막상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좀 무덤덤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신에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할 때 게임에는 네. 책상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 그때는 좀 오래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좀 아이고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 이분 네. 솔직히 하나 말씀드려도 박대리 때문에라도 이거는 이거 제가 필요해서 사장님 이거는 무조건 아 이거는 뭐 예, 만물 상제에 무조건 입점돼요. 네, 무조건이죠. 네, 이건 뭐 세계화를 시켜내야 네. 되기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네. 만물 상점 입점을 원합니다. 오! 저희와 계약을 체결하시죠. 예. 또 수많은 종류의 안경이 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저쪽 정면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RMK 대표 유민기입니다. 저희 색약 안경 돌트는 세계에서 가장 색 구분 능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색 구분 능력이 우수한 붉은색 렌즈뿐만 아니라 자연색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는 초록색 렌즈.